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동물들을 소개할 테리예요. 오늘은 귀여운 친칠라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동물의 이름은 친칠라예요. 친칠라는 열매, 씨앗, 건초, 그리고 꽃을 좋아해요. 꽃 중에서도 선인장꽃을 제일 좋아한대요. 친칠라를 야생에서 만나려면 칠레라는 나라로 가야 해요. 친칠라는 칠레의 산이나 바닷가에 살고 굴이나 바위 틈에 살아요. 친칠라는 포유류 중에서 털이 제일 많대요. 아량만한 크기에 털이 2만 개나 있을 정도니까 정말 많죠? 또 친칠라의 털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30배나 부드러워요. 하지만 친칠라의 털이 많아서인지 땀을 흘릴 수 없어서 25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살기 힘들어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친칠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어? 동물사전에 친칠라가 기록되네요. 다음에 만나볼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궁금하다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